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날로 지키고 그리고 또 오늘은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21일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부의 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처음에 애정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 동정으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동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 영감탱이가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또 저 마누라가 저 할망구가 나 없으면 누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세워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가정을 살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지옥 같은 가정도 없잖아 있어요. 한 통계조사에 보니까 당신의 가정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거기에 40%가 아니요, no. 그 다음에 또 43%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40하고 43 전체가 얼마예요? 83%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눕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등을 맞대고 돌아 눕게 되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와서 만나게 되듯이 이렇게 먼 나와 당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이 천국의 체험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고. 또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고. 왜 이럴까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2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성경은 하나래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가 잘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잘 되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하나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2절 읽습니다. 32절 시작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듯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서 짝을 지어줬어요. 정말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왔게요? 잘 돕지 못했게요? 잘 돕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자기 혼자 먹든지 하든지 왜 남편은 줘가지고 그렇게 함께 같이 불행하게 되고 말았어요. 자, 돕는 배필이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 돕는 배필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돕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분열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린 게 누가 깨뜨려서 왔어요?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건 왜 그래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했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정을 잘 도울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잘 되게 만드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시편 127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운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믿음으로 바르게 안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께서 그 가정을 하나가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세워줘야만 그 집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자 부부를 누가 짝 지어줬대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중매 결혼했는데요.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우연히 만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요. 자 하나님이 짝 지을 때는 보통 맞는 사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중매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주 껍벅 죽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로 맺어준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남의 떡이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쫙 지어준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어서 부부관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내게 맞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한번 오늘 부부의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게 순종해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이래요. 기업. 여러분, 사장이 되면은 자기 기업을 가지게 되면은 기업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는지 몰라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사장은 자기 기업이 마치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기업을 이렇게 번영시키려고 애쓰는 게 그게 기업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주예요. 내 몸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이런 기업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자식은 뭐래요? 자식은 태의 열매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신 분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에요. 내 하나님의 상급이 이 안에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 가정의 이 행복을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 해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부부가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불 펴놓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둘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서로 손잡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한번 부부간에 같이 자녀를 놓고 또 집에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부예요. 이렇게 우쭈무라 간조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여호와께서 그 집을 잘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저는 이 말씀이 썩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 남편들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좋아할 것 없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전제가 있어요. 피차, 피차는 누구예요? 아내, 남편 같이 서로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같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같이 복종해야 되는가? 그 위에 전제된 말씀이 또 있어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서울에 큰 교회 거기 그 아내 되는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고위공직자예요. 그래서 자기 그 과에서 저 군산 앞바다 그 건너편에 위도로 낚싯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과에서 모두 가기 때문에 자기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못 갑니다. 바지까지는 붙잡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못 갔어요. 그분이 살았어요. 그때 낚싯대로 간 사람들이 320여 명이 배가 뒤집혀 다 죽었어요. 아내의 말 들은 그 남편은 살았어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 남편 못되게 하는 말 하겠어요? 남편 망하는 말 하겠어요? 성령의 소리인 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도 아내의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뭘 먹어요? 떡 잡수는 역사가 있어요.
낚싯대로 가지 마시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드시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소리인 줄 아셔야 돼요. 말 안 듣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집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보고 아 이거는 성령의 소리다 그러면 저는 들어요. 저 고집이 있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봐요. 듣게 되어 있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복종하라 그 말이거든 이게요. 자,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하다는 말의 근본 뜻은 들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걸 아내가 들으라 이 말은 존중해주라 그 말이에요. 존중해줘가지고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대장이니까 아내는 쫄병이니까 들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더십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더 높고 성자 예수님은 더 낮아요?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성자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열등해가지고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가정의 질서가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그럴 때 하나 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집에 가문 보고 하셨나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비참해요. 식모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자하고 소하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소가 너무 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를 주었어요.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사랑하는 소가 주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자도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맛있는 고기를 극진하게 이 소를 잘 대접했어요. 소는 고기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사랑하는 사자가 주니까 억지로 먹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얘기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하고 사자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둘 다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섬겨주었는데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중심으로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저 양반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내가 그걸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어서 결혼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탄 장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계속 속였어요. 눈썹을 계속 잘 그렸어요. 잘 때도 늦게 자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눈부터 그리는 거예요. 눈썹부터. 감쪽같은 남편을 계속 속였어요. 남편이 계속 속는 줄만 알았어요. 어느 날 직원이, 연탄 배달하는 직원이 안 나왔어요. 남편과 자기와 둘이서 연탄을 배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은 그냥 두고 다른 데만 쭉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과 그 다음에 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대에서 이 부부 방정식을 발표했어요. 갓 결혼한 700가정을 조사했어요. 근데 거기 조사를 다 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되는가 그걸 봤는데, 조사를 했는데 5대 1의 전법이 나왔어요. 5대 1의 방정식. 무슨 얘기냐면은 다섯 마디가 긍정이고 한 마디가 부정인 가정은 행복하게 살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5대 2, 긍정이 5고 부정이 2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가정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정이 3이 되면 이 가정은 이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이 말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는 이 부정이 많은 가정들이 다 불행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여러분, 긍정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 말하는 게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되려면 긍정과 부정이 5대 1이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리더 다지에스 때 나오는 간증이에요. 어느 부부가 이제 그 이혼하기 위해서 서로 별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이 파경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정이 깨어질 수는 없어, 이대로 가정이 깨어질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어요. 옛날에 서로 사랑을 나누던 바닷가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어요. 아내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헤어질 거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닥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얘기하면서 걸었어요. 그때 파도가 쫙 밀려오는데 아내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손을 대고 일어나는데 그만 반지가 빠져가 달아났어요. 없어졌어요. 아내가 어차피 헤어질 거 반지가 없어진 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거기 던졌어요. 아내가 있다가 여보, 그 왜 그래요? 당신 반지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내 반지가 당신 반지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내가 울컥했어요.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수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을 불러가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정말 절친한 사람 20명을 쓰시오. 20명을 썼어요. 거기에 가족도 쓰고 친척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웃집 사람들도 쓰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쓰고 20명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우시오.
이웃 사람을 지웠어요. 또 덜 친한 사람을 지우시오. 그리고 또 동해자 동료를 지웠어요. 계속 지우세요, 지우세요, 지우세요. 이제 네 사람만 남았어요. 부모가 남고 자식이 남고 남편이 남았어요. 네 분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교수가 또 덜 친한 사람을 지우세요. 부모님을 지웠어요. 이제 자식과 남편 둘 남았어요. 또 지우세요. 하나를 지우세요. 누구를 지웠게요? 자식을 지웠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교수가 물어봤어요. 남편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물었어요. 그 여자가 얘기했어요. 부모는요, 어차피 부모는 떠날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이 다음에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신방 갔는데 몸이 서서히 서서히 굳어져 가고 남편이 죽어가는 옆에서 아내 혼자만 있어요. 김병의 효자 없어요. 끝에는 결국에 보니까 부부만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에요. 부부를 사랑하고 부부를 아끼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우리를 만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귀한 줄 알고 아끼며 존경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